네,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 모셨습니다. 조현욱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장, 또 조상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조금 전 강재희 기자가 전해드렸다시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참 논란이었던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결국 이번 달 안에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현욱 협의회장님,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계에는 전부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고위공직자들 다 모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모두가 좀 정서적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공 후사하는 네.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게 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뭐 물론 노영민 실장이 이거를 의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청주를 먼저 팔고 이번에 반포 아파트를 팔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협의회장님께서 정서적 접근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절세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 예. 이제 훌륭한 절세 전략을 펼치셨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반포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세를 얼마를 내느냐 차이를 보시면 돼요. 네네. 청주를 먼저 팔게 되면 1가구 1주택이거든요. 그래요? 그때 반포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한 5,6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아, 예. 그런데 청주 아파트 반포를 먼저 팔게 되면 예, 예. 반포를 팔 때 1가구 2주택이거든요. 아, 그렇죠. 중과가 돼요. 네. 그러면 세금이 4억 정도 내게 됩니다. 아, 상당히 차이가 크네요. 거의 한 10배에 가까운 세금 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절세 전략을 피셨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렇군요. 노영민 실장의 이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목소리부터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청주 아파트는 비워놓고 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예, 팔린 지도 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10년 훨씬 넘게 소유했었고 예. 아드님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옳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가 문제가 됐고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겠다. 본인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자체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저는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협의 회장님.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성남 민심 이미 다 드러났고 지역구 사람들 화나 있고 이런데 지금 팔아서 뭐하냐. 국민들은 이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타이밍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17 대책이 발표되고 나가지고 네. 사실은 그 대책의 실효성, 네. 그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그 뒤따르는 후속 대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이 타이밍 문제, 특히 이제 아까 그 노영민 실장 건 같은 경우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한번 발표가 됐다가 곧바로 이제 발표가 수정이 되면서 네. 사실 논란을 좀 키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6.17 대책 이후에 후속 대책들이 나올 테니까 네. 그걸 좀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목소리도 들어봤지만 문재인 정부의 총리 출신인 이낙연 의원, 뭐 차기 당대표 후보이기도 하고 뭐 유력한 대선 주자다 이렇게도 꼽히기도 하는데 이 이낙연 의원이 노영민 실장 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게 이번 일에 또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근데 이낙연 전 총리의 네. 그 부동산 처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4.15 총선 직전에 예. 잠원동에 있는 동아파트를 파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똘똘한 한 채를 미리 파신 거죠. 예, 예. 19억 5천만 원. 아주 높은 금액의 고가의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총선 전에 팔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도 이 그 똘똘한 한 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 실세에 관련돼서 장하성 현 주중대사 아시죠? 네, 네. 그분도 지금 강남에 지금 10억 이상 가까이 오른 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지금 소유하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 청담동에 18억에 해당되는 예예. 지금 아파트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거래가가 19억에 해당되는 2년 새 45%가 오른 예.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바로 지금 조상규 변호사님이 얘기해 준 건데 어쨌든 지금 노영민 실장의 이번 논란도 그렇고 저 이제 뭐 전현직 고위공직자겠지만 결국에는 이 강남 불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그런 측면을 더 이렇게 보여준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지역의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요. 예.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네.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강남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부동산 정책을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강남 아파트로 가장 수혜를 보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이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냐는 거죠. 예. 네. 보면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지만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 노실장 경질 얘기도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인사 문제는 이 자리에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야당이 아까 이제 조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네. 무슨 절세적 접근이나 아니면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냉정하게 좀 접근하자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야당도 지금 웃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21대 국회의원들 재선 등록이 다 공개가 될 겁니다. 네네. 그때 와가지고 아, 우리는 몰랐어요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 당을 향해가지고 비난이나 조롱이나 비아냥을 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52% 폭등했습니다. 예. 그 수혜자들이 다 그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일단 뭐 52% 폭등이라는 거는 지금 조상규 변호사께서 경실련 자료를 인용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고요. 이 노영민 비서실장만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일 겁니다. 네. 사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또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남겼어요. 이게 뭐 4년 만에 23억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또한 역시나 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현 여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 아닐까요? 4년 만에 얼마가 올랐다라는 거는 네네.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예, 예. 다만 아시다시피 그 집에 지금 40년을 살았습니다. 예. 처음에 구매했을 때 그 집 가격이 아마 1억이 안 됐던 걸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박병석 의장님 같은 경우에 사실 국회의장이 지역구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 국회의장 마치고 나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지역구를 버렸다는 비판은 예. 사실은 조금 억울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네. 예,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노영민 실장님하고 박병석 의장님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다 버리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 그러면 지역구는 출세의 수단이냐?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남겨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겠다? 이걸 지역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리고 의장이면 더더욱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더 있어야 될 분이신데 네. 이건 많은 그 지역구의 주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예. 부동산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네. 국회의장이 지역구에 관심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저 거꾸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네. 대통령이 본인이 태어난 지역구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구에 관심을 갖는다 하면은 사실 비판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노영민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친분도 아니고 예, 예. 전 국회의원이고 노영민 실장한테 지역구를 얘기하거나 박병석 의장님한테 지역구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큰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부동산 문제가 하도 예민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또 지적하고 나선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 정책의 행동으로 솔선수범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 느꼈는지 오늘 정세균 총리도 다주택자들 빨리 집 팔아라 이렇게 한 번 더 재촉을 했더라고요, 비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은 다주택자 전부 다 하루빨리 좀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달라.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취지였었습니다. 네. 저는 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주택 국회의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김태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 줄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당초에 이제 총선 전에 이 다주택 처분하겠다 했던 그 약속을 2년 안에 하기로 한 거를 좀 시간을 앞당겨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 같은데 협 회장님,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지금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 그 지난 4월 총선 이전에 공천 신청을 할 때 예, 예. 공천 심사 서류의 필수 서류였었습니다. 아, 예. 2년 이내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주택 매각을 하겠다라는 거를 네. 모든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 서약서를 냈고요. 예.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2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지금 일단은 상황이 좀 당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당내에서 조사를 하고 뭐 개별 의원들이 이를테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네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아마 밝힐 것입니다. 예. 네. 보면요. 통합당 또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에서도 연일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시죠. 뭐 이렇게도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해봐도 안 되고 대통령이 국회에다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갖다가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좀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뭐 주택 많이 갖고 있던 거 파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 또한 비판만 하지 말고 뭔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놔라라는 요구도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야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뾰족한 수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 기조의 문제겠죠. 네. 뭐 예를 들면 경기를 활성화하느냐 아니면 진짜 집값을 잡는데 완전히 집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어떻게든 이제 강남 집값을 잡는데 이제 집중을 한다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게 해서 어쨌든 수요가 줄고 공급이 많아지도록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 그리고 다주택자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하고 남은 주택이 네. 결국 또 강남에 똘똘한 한 채로 또 가게 되면 네. 그 또한 강남의 가격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한 또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대책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6월 17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전세 대출 규제 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의 3억 초과 아파트 소유자가 네. 전세를 구할 때 예. 혹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우에 전세 대출을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거고요. 아, 예, 실제 예. 이 취지 자체는 개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예외적으로 또 이제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이동이나 아니면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 이런 실수요 때문에 하는 경우에는 네네. 전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규제가 그
예를 들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데 못하게 하는 규제다. 이런 규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논란이 됐던 어쨌든 노영민 실장의 아파트 매각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